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동독 여러분과 도가에 하느님의 감흥으로 건강하시고 만사여의하시기를 심고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보덕 159년을 보내고 새로운 보덕 160년을 맞이하는 보덕 166년 영시에 새해를 영접하는 기도식을 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보덕 160년의 시간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보덕 160년은 우리 천도교의 대희망의 시대다. 보덕 160년은 천도교를 위한 새로운 희망찬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덕 160년의 대희망은 세 가지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는 보덕 160년이라는 한 해의 희망이었으며 또 하나는 새로운 10년을 향한 보덕 160년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100년을 향한 새로운 100년의 희망이었습니다. 보덕 160년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희망의 시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나간 100년을 기억하고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한 100년의 새로운 꿈을 설계하는 희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동학혁명 국가 기념일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국가 기념일, 동학혁명 국가 기념일이 금년 5월 11일에 처음으로 거행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여하고 전국으로 생방송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동학천도교가 대한민국의 국교라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신, 대한민국의 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저는 국가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기념일이 5월 11일 동학혁명 국가 기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일들이 금년 보덕 160년을 다가오는 시간의 뜻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2월 9일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정상들이 세 차례 만났습니다. 4월 27일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다짐했습니다. 또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 평양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특히 남북이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함께 하자는 공동성명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금년부터서 10년 내에 저는 분명히 이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통일은 천도인 것입니다. 통일은 분열된 것을 하나로 합하는 통일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북이 분단되었고 이 분단된 것을 통일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통일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통일의 의미를 넘어서서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세계 통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10년 내에 큰 틀에서 반드시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으로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이루갈 것이라고 저는 희망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도 기대하던 300만의 교단시대를 이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성사님 이후에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계속 퇴보해왔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300만의 동포들, 우리 천도교 영토 안에 있었던, 우리 천도교 왕국 안에 있었던 300만의 우리 동덕들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포도가는 10년 동안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포도가는 1인 1포도고 반드시 10년 내 300만 대교단시대는 이룩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될 것입니다. 천도교 운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될 것입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3.1운동, 그것은 바로 천도교 혁명운동이었습니다. 천도교가 아니면 3.1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암성사님이 아니시면 또한 3.1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만고의 길이 핀 날, 3.1운동을 우리 천도교가 주도한 중심한 그러한 인내천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적 의미는 앞으로 100년 안에 보덕 260년
군대 가면은 우리 전도교가 세계 모든 나라에 널리 퍼질 것입니다. 적어도 기대하기는 수십억이 우리 천도교를 믿게 되는 세계 제1의 천도교 종교가 될 것이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옵니다. 천도교 인내천 사상이 아니면은 세계 평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수십억이 세계 모든 나라에 수십억이 우리 천도교인이 되어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면 그것이 통일이에요. 세계 통일이에요. 100년 안에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100년 지낸 우리 여기 있는 오늘의 천도교인은 그때는 지구상에는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꿈꾸고 애써서 그 길을 가다가 그 꿈을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세계 천도교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남겨주고 싶어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보도 160년대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세계 보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구나. 우리 선조들이여 감사합니다. 100년의 우리 천도교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160년대 우리 천도교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세계 평화를 천도교에 끌어넣은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1월 3일에 우리 교단의 생각지도한테 어느 시민이 총부를 찾아왔습니다. 천도교인 아닙니다. 3.1운동을 일으킨 민족의 종단. 여기에 작은 성의를 보태겠으며 100만 원을 성금을 하고 갔습니다. 그분은 수일 내에 또 온다고 그랬습니다. 요새 미술품이 뭐 몇 억짜리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분은 400만 원짜리 그림을 예약을 하고 그 그림을 들고 다시 한번 총부를 찾아온다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이날에 국무총리가 1월 12일에 의동 의암성사님 묘소를 참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구 선생이 오셨고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이나 다녀가신 우리의 3세 교조 손병희 의암성사님 묘소를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최초로 참례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북계엄에는 3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동 봉황극에 오셔야 된다고 하면서 그 계획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3.1운동 100주년 때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3.1운동의 발상지인 우유동 봉황극을 방문하고 성사님 요새에 참여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월 1일 신년회는 문체부 장관님을 비웠습니다. 해월신사님
생가보고를 해주십시오.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에 팔대식이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해월 신사님의 생가 복원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문체부에서 해주려고 그러십니다. 국가사업으로. 근데 경주시에서 땅을 안 내놓는다.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렵다. 장관님도 잘 아세요.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금년은 국가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여성회 수련회 가서 강의를 좀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지자체 새로 시장이 바꾸셔가지고 한번 가는 길에 만나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내일 오후 4시 반에 경주시장을 제가 찾아가서 지금까지 경주가 불교, 유교를 중시해온 문화를 이어왔습니다만 이제는 동학의 세계적인 동학의 발상지인 경주를 동학 경주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 천덕의 제2성지인 결홍산선도 그 지역에서 성역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저감을 중심으로 한 결홍산성은 지금 남원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동학의 성역화로 성지로 하도록 저희들은 청와대에 청원도 한 바 있었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제2성지인 남원도 동학의 성역화가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읍에는 국가 동학공원이 생깁니다. 동학의 국립묘지와 같은 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금년 새해가 오면서 과거에는 느끼지 못하는 예사롭지 못한 일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천독의 대희망 큰 운수, 그것은 일찍이 성사님께서 도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천운이 크게 통하고 풍기가 크게 열려 멀고 가까운 것이 한 몸과 같고 온 천하가 한 가지로 돌아가나니 이 어떤 연구인가. 나라마다 국교가 있어서 첫째 주장은 계명문화이니라. 대개 먼저 계명한 도로서 미개한 나라에 베풀어 그 덕을 행하고 그 백성을 화하면 민심 돌아가는 것이 물이 아래로 흐르듯 하나니 어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천운이 크게 열리고 풍기가 크게 열려가지고 온 세상이 인내천 문화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인내천 문화 국가가 되어가지고 계명 문화를 만든 다음에 온 세계의 그 문화를 수출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보득이 되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무위화로 되게 될 것입니다. 동학천도교의 새로운 운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학의 인내천 태양이 우리나라를 물리고 온 세계를 환하게 비추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사께서는 운수야 조건이와 닦아야 도덕이라고 하셨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아무리 좋은 논밭이 있다 하더라도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대운이 태양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운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또 100년이 흘러갈 것입니다. 보동문에서 하느님께서 대신사님께 영부와 주문을 주셨습니다. 영부로 제일 지명하고 주문으로 포덕천하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부를 스스로 써보셨습니다. 가는 몸에 굵어지고 검뜬 낯이 희어졌습니다. 수백 장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써보았습니다. 어떤 사람 낫고 어떤 사람 낫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지천주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고 정성을 드리고 또 정성을 드려가지고 지극히 하느님을 위하는 사람은 매매 유중 매매 마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덕을 순종치 않는 불순도덕자는 일일무원 매번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약이 효염이 없어요. 영부 효염이. 그러니까 그 효험이 받는 사람의 영부를 받는 사람의 정성과 공경과 믿음에 있는 것이라고 보동문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수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느님의 선약과 같은 태국이요 궁극이요 하느님의 선약인 영부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하고 공개하고 믿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효험이 없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도종원 중일변 민족통일을 위해서 특별기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스승님 감흥 앞서서 저희들은 교단을 혁신하여 대도종원 출범 민족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금 특별봉헌을 기도를 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인 모두는 하느님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교인이 되어 대도종원과 민족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도종원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느님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우리는 하루빨리 대도중원 중일면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대도중원 비전 21입니다. 안으로는 포도 역량을 구축하고 밖으로는 포대의 환경을 네트워크라고 하죠. 잘 만들고 안과 밖을 잘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포도 관계를 실천하는 것이 대도중원 비전 21입니다. 중주신전 연주수 도방성 여인방 현보가 선비님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성운전환의 우리의 위대한 꿈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합니다. 하느님은 우주 천지를 다 만드시고 그 안에 계시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현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하느님의 뜻은 구현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구현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천도교를 창건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세운 천도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 우리가 맞이한 도덕 160년이라는 시간을 깊이 깊이 생각해서 이 시대에 들어있는 천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서 어떤 명령을 지금 나한테 지시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수련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느님이 하느님 무엇이 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하느님이 되어서 하늘 세상을 하느님의 뜻을 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고 나를 만드셨으니까, 창조하셨으니까 그 하느님이 내 안에 모셔져 있으니까 내 안에서 하느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안에 지금 계시는지 이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도덕 160년 다시는 오지 않을 10년의 소인변, 민족통일, 100년의 대인변, 세계 속에 천도교를 우뚝 세우는 위대한 출발의 시간이 바로 도덕 160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덕 160년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도덕 160년은 천도교를 위한 시간입니다. 천도교를 위한 160년이 밝아왔습니다. 그 160년의 꿈을 우리 모두 함께 몸과 마음을 합해서 흩어지지 말고 한 마음만 뜻되어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도덕 천하의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도덕 160년 천도교의 대희망의 연대, 천도교의 새로운 세상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